네, 계속 볼게요. 법률상 이익 여부는 보실 필요 없고요. 129페이지로 넘어오셔가지고 법률상 이익은 나중에 원고 할 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129페이지 허가의 종류와 이전성 했을 때 이건 영업량도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대인적 허가 그러니까 인적 자격 요건만을 요소로 하는 의사, 한의사, 약사 면허는 영업 양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변호사 면허 받아서 변호사 영업하고 싶, 변호사 영업을 양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양도를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물적 허가, 그러니까 건축 허가처럼 대지의 적합성과 같은 시설 기준만 요건으로 하면은 건축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영업 양도가 가능해요. 아시겠죠? 근데 혼합적 허가, 그러니까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요건으로 한 혼합적 허가는 인적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영업 양도가 가능합니다. 개인 택시 면허 같은 경우 특허긴 하지만 개인 택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그 제3자한테 뭐 1억이나 1억 5천 받고 영업 양도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양걸 4번 영업 양도에 따른 제재 처분의 승계. 이거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승계가 된다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인데 이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청소년 주로 제공한 사람한테는 영업 정지 6개월 이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A가 이 업소에서 이제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았어. 그리고 이제 클럽인데 이 클럽인 보통 이제 뭐 서울의 대규모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한 50억 정도 들고 이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뭐 한 달에 1억씩 나온다 이익이 그러면은 3년치 그러니까 36억 보통 이제 영업양도 그러니까 영업 양도라고 하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합병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할 때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정하는 기본 액수가 이제 3년치 수익을 이제 주는 걸로. 그래서 이제 권리금 50억에 영업 양도 대금을 36억에서 이제 86억인데 여기다 이제 좀 인센티브도 줘야 되니까 한 100억 정도. 그래서 이제 B가 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A가 B한테 팔기 전에 청소년 주류 제공을 한 거야. 근데 이 B는 이거를 이제 몰랐어. 선이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그렇게 청소년 주류 제공해서 적발됐으니까 영업 정지를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숨기고 B한테 야, 내가 원래 이거 100억 받아야 되는 건데 한 70억에 내가 싸게 줄게. 70억에 영업 양도 받을래? 그랬더니 오, 좋아 그러면서 70억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해서 70억을 받고 소유권 넘겼어. 그리고 이제 얘가 지위승계 신고라는 걸 해서 행정청으로부터 수리라는 행정행위를 받아서 이제 B가 당해 클럽에 이제 업주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B가 영업을 하는데 갑자기 B는 청소년 주류제공 한 적도 없는데 영업정지 2개월이 나왔어. 청소년 주로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제 B가 저는 청소년 주로 제공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행정청이 그래 네가 하진 않았는데 영업을 양도받기 전에 양도인인 A가 청소년 주로 제공했으니까 그 주로 제공 양도인의 위반 행위는 너한테 이전이 된다. 그러니까 너한테 영업정지 할 수 있다. 지금 업소에서 지금 업주는 너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게 바로 제재 처분의 승계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인의 위반 행위가 양신한테 이전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판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B한테 한 영업정지 2개월은 위법이 없다라고 봐. 왜냐? 만약 이때 양도인의 위반 행위가 양신한테 이전이 안 되면은요. 그래서 양신한테 영업정지 같은 제재 처분, 불이익 처분은 못한다. 그러면은 A가 청소년 주로 제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일단 영업정지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A가 자기 동생 명의로 영업 양도를 해 허위로. 그래서 동생이 이제 지위승계 신고 수리 받았어. 그럼 뭐예요? 동생한테 이제 영업정지를 못 하잖아 이 클럽에 대해서. 그럼 또 동생이 청소년 주로 제공해.
동생한테 영업등기 하려고 했더니 또 다른 바지사장 내세워서 영업 양도를 해. 그럼 또 영업등기를 못하잖아.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 클럽은 청소년 전용 출입 클럽이 되는데 영업등기 한 번도 안 당하게 돼.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B가 어떤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A가 사기친 거니까 A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나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A와 B 간의 문제일 뿐 이 클럽에서 영업 청소년 주류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클럽에 대한 업주에 대해서 영업정지하는 것은 위법이 없다라고 판례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볼게요. 예컨대는 그냥 읽어보시고 판례만 볼게요. 판례는 이전성, 영업 양도가 인정되는 대물적 또는 혼합적 행정행위의 경우 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제재처분 사유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판례는 제재처분이 대물적 처분임을 이유로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를 긍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주유소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양도인, 양도인이 여기서는 A이고 양수인이 이제 B라고 했을 때 양도인의 제재 사유는 양수인, B에게도 이전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허가와 출원. 출원이라는 게 허가해달라고 국민이 신청하는 거를 출원이라고 해. 허가 신청이 출원. 네, 허가는 보통 상대방의 출원, 그러니까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신청 없이 이루어지는 허가도 있긴 해요. 한남대교에 대한 통행금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통행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 의무를 소멸시켜주는 허가인데 이거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일반 처분이니까 뭐예요. 상대방의 허가 신청 없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허가 효과, 기본적으로. 허가 효과는 상대적 금지, 그러니까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된 상대적으로 영업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 영업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관계법상의 제한 해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점 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상의 금지, 부작위 의무만 소멸시켜줄 뿐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행위 금지 의무까지 소멸시켜주진 않아요. 아시겠죠? 됐고 자세히 볼 필요 없고. 허가받지 않은 행위 효력. 그러니까 허가 없으면 금지, 부작위 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니까 공법상 영업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면 뭐예요? 공법상 의무불행이 있습니까? 법원의 도움 없이 강제집행. 그리고 영업소 폐쇄와 같은 자력강제나 제재, 행정벌이 부과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행위로 허가를 받아야 될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한 행위, 그러니까 무허가 영업인 경우 행정상 강제집행, 영업소 폐쇄나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만 무허가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유효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 포장마차들 있죠. 무허가 다 무허가 포장마차거든. 그 무허가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드셨다 했을 때 오뎅 값을 내야 될 사법상 의무가 무효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허가 행위에 따라서 그 업소의 그 노점상 분들, 속칭 노점상 명동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노점상 분들 있죠. 다 그 무허가 없으니까 공법상 의무 위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강제 철거나 뭐요? 행정벌, 벌금이나 과태료의 대상은 될지 몰라. 여러분이 거기서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 값을 지급해야 될 사법상 의무까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예외적 허가. 이거는 뭐 원칙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해서 원래 금지하는 걸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이란 일정한 행위가 유효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그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당해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지노 허가. 원래 도박은 사회적으로 위해서 금지하는 걸 예외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나 관광산업 유치를 위해서 금지를 해제해서 적법하게 도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죠. 또 개발자원구역 내 건축 허가. 원래 개발, 그린벨트 내에서는 그린벨트, 도시의 물산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이 금지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풀어주는 거니까 그게 예외적 허가입니다. 학교 정하구역.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100m 내에서의 유해업종. 뭐 술집이라든지 유흥지점인 클럽 같은 이런 것에 대한 유해업종 금지 해제는 원래 초등고등학교 100m 내에는 당연히 뭐예요? 교육 환경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유해업종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아,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 허가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100m 내에 땅값은 싸요. 왜? 할 수 있는 게 유해업종이 아닌 바로 문방구라든지 슈퍼마켓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죠? 학원이나 자 그럼 구별 개념 됐고 핵심은 거기 성질에서 재량이 아마 예외적 허가는 허가, 강학상 허가와 달리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서 신청했더라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관점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재량입니다. 그래서 예외적 승인은 허가와 달리 억지적 금지, 원래 사회적으로 유의한 것을 금지한 것을 해제시켜준다는 점에서 근거법 문헌이 근거법이 불분명하면 신청인의 기본권 관련성보다는 공익 관련성이 더 크므로 재량행위로 봐야 된다. 아무래도 법에 근거 없는 사유로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또 예외적 허가 신청했을 때 예외적 허가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재량이다 보니까 행정청이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카지노는 호텔마다 다 돈 되는 사업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카지노법가 신청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거부돼요. 아시겠죠? 단지 근데 유일하게 이제 대부분의 카지노 서울에서 카지노가 받는 게 워커힐 호텔이랑 근데 오크우드 호텔이라고 그 삼성역 근처에 있는 호텔 그 두 가지가 카지노 허가를 받아서 카지노 영업을 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만 출입이 가능해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단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 허가까지 나온 게 있어. 바로 강원랜드죠. 왜냐하면 강원랜드는 이제 탄광촌이었기 때문에 근데 탄광이 이제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강원랜드라는 그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까지 내준 거죠. 강원랜드라는 그 공기업 법인한테. 그래서 이제 왜냐면 내국인도 갈 수, 왜냐면 외국인만 해주면 뭐예요. 외국인들이 서울에 워커힐 호텔에서 카지노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태백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 탄광촌까지. 그러니까 이제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까지 내줘서 지금은 이제 강원랜드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법하게 도박할 수 있는 데는 강원랜드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죠? 네, 도박은 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면제라는 행정행위는 허가가 부작위 의무, 금지를 소멸시켜주는 행정행위라면 면제는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소멸시켜주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군면제하면 뭐요? 군대를 가야 될 의무를 소멸시켜주니까 면제고. 면세 처분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돼 급부 의무를 소멸시켜주니까 이것도 강학상 면제입니다. 그럼 이제 형성적 행정행위 그중에 이제 특허가 있는데 특허 특허 일단 광의 넓은 의미의 특허는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특허법상 특허 있잖아요. 발명 특허. 이런 거는 형성적 행위로서 특허가 아니라 준법률 행위적 행정으로서 확인이라는 행정행위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특허는 이제 강학상 특허, 학문상 특허입니다. 광의 특허는 뭐냐. 실무상 어떤 용어로 쓰이던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나 또는 능력, 이제 법인 설립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지위, 이게 포괄적 권리 의무, 수십 개, 수백 개의 권리 의무로서 신분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나 능력, 법인 설립 또는 지위를 설정해주는 이런 걸 설정해주는 행정행위.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나 능력, 지위를 설정해주는 행정행위. 이게 바로 광의의 특허고요. 일반적으로 강학상 특허하면은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바로 이게 이제 협의의 특허. 일반적으로 강학상 특허하면 협의의 특허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공목의 효율적 증진을 위해서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 그 사람만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이게 협의의 특허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협의의 특허는 각종 운수사업 면허, 그러니까 버스, 여객선, 항공기, 그다음에 택시 이런 그 사람들을 나르는 각종 운수사업 면허가 강학상 특허고요. 그다음에 이동통신사업 면허, KT, SK나 LG가 받은 그 휴대폰 그 이렇게 전화기 이동통신사업 있죠. 여기에 대한 그런 이동통신사업 면허 이런 것들이 강학상 특허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협의 특허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딱 하나 거기 있으니까 적으실 필요 없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가 나오면 인가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그 인가가 나오면은 엄마 아빠도 재건축 조합이라는 공법인이라는 법인이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의 특허 법인 설립 행위에 해당하고요. 지위 또는 신분 설정 행위로서는 귀하허가 귀하허 법무부 장관의 귀하허가가 있으면 그걸 요건으로 해서 뭐요 허가라는 용어 썼더라도 강의의 특허입니다.
효과로서 상대방한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 지위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공무원 임명. 공무원 임명이라는 행정행위가 있으면 그걸 요건으로 상대방한테 공무원으로서의 포괄적 권리 의무, 지위가 발생하죠. 이런 것이 광의의 특허에 해당하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특허하면 협의의 특허를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허가, 그러니까 같은 영업이라도 버스 영업은 특허제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 클럽은 허가제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허가는 그 자본주의 어떤 제도라면 특허는 사회주의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잘 믹스가 잘 돼 있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허제가 거의 없어요. 자본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완벽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허가제야. 허가제의 특징은 뭐냐면 국가가 개입을 못해요. 한마디로 요금을 인상할 때 그 업자들이 지 마음대로 요금을 인상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전기나 수도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특허제로 된 거 다 허가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업자들이 버스 요금을 5천 원으로 받던 만 원으로 받던 버스 업자 마음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논리는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허가는 기속행위니까 요건만 갖춘 사람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 통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경쟁하면서 서로 요금을 낮추지 않겠냐. 이게 옛날에는 타당했을지 1900년대나 이럴 때 2000년대 초 아니 1900년대 초반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 어떻게 돼? 대기업들 돈이 많은 자본가들이 뭐예요? 일단 어떤 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해. 실제로 미국의 전기나 수도 요금이 비싼 건 아시잖아. 시장에 진입해서 돈이 많은 허가 받아서 이제 돈이 많은 대기업 자본들이 펀드 같은 거 조성해 가지고 시장에 진입해.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엄청 싸게 공급을 해요. 그럼 뭐예요? 경쟁 회사들이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다 나가 떨어지죠. 그럼 거의 독점이 돼버리잖아. 독점이 되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전기가스에 대해서 경쟁사가 사라지니까 뭐예요? 요금을 인상을 시켜요. 서서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죠.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뭐예요? 전기나 전화는 안 쓰고 살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국민이 안 쓰고 살면은 못 사는 그런 전기든 전화든 가스든 뭐 통신 이동 휴대폰 통신이든 모두 다 뭐예요? 특허제로 해서 특허받은 사람한테만 영업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하긴 해요. 단지 그 대신 뭐예요? 요금을 통제해서 행정법에 의해서 요금 인상 인가를 받지 않으면 절대 특허기업자들은 뭐예요? 인상된 요금 받을 권리가 발생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버스 회사가 우리 버스는 1,500원으로 받겠다라고 인상행위 했더라도 행정청에 서울시장에 서울시 버스라면 서울시장에 인가라는 행정행위 요금 인상 인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말기를 못 고칩니다. 택시는 미터 요금 미터기를 못 고칩니다. 그거 고치면은 바로 버스업자와 택시업자도 구속됩니다. 이제 형법상 공인표시 무효죄라고 있는데 손을 아예 못 대요. 아시겠죠? 그 단말기나 이런 거를.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런 부분은 제도 설계가 되게 잘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안 쓰면은 살기 힘들다. 이런 건 특허제로 해서 뭐요? 그 사람한테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요금을 마음대로 못 올릴게. 국가가 인가해줘야만 요금 인상 인가해야만 요금 올릴 수 있게. 그래서 국민들이 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전기, 전화, 수도, 가스, 뭐, 버스 이런 것들 다. 거기에 비해서 뭐요? 그냥 국민이 그거 안 써도 괜찮은 것들. 뭐냐?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 클럽 같은 건 국민이 안 써도 되잖아. 살고 사는데 뭐 별 지장 없잖아. 이런 것들은 뭐예요? 허가제로 해서 클럽마다 요금 마음대로 클럽마다 요금 막 천차만별이죠. 그건 국가가 개입을 안 하는 거죠.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좋은 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전형적인 천박한 자본주의. 미국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회에 공헌한 사람? 그런 사람 존경 안 해요. 미국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잖아요. 뭐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해요. 미국은. 아시겠죠?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유럽에서는 뭐야? 돈을 많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 유럽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부럽다고 생각지도 않아. 자기의 인생에 뭐 초소는 뭐 돈 많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유럽에서는 단지 뭐예요? 그 국가나 사회에 어떤 좋은 희생을 하신 분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존경을 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럽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럽에는 뭐예요? 어느 나라도 뭐예요? 자본주의만 있지 않고 사회주의 정책이 항상 있습니다. 유럽은 안전장치가 항상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제도를 잘 따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유럽에서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죠.
그 어떤 천박한 자본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믹스로 인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많이 죽은 대학생들이 어디냐? 옥스퍼드 캠프, 옥스브리지라고 하죠. 귀족학교죠. 영국에서 이제 네 개의 귀족학교, 네 그러니까 개 학교가 귀족학교인데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더렘, 그다음에 세인트 존슨,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의 귀족학교가 있는데 이 귀족학교 학생들, 귀족 자제들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영국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평민들보다 오히려 귀족이라는 데서 더 많이 희생을 한다는 거죠. 국가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뭐예요? 귀족들을 존경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 국가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걸 존경하는 거죠. 그런 게 조금 달라요. 영국이랑 이제 미국의 어떤 좀 차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잘 돼 있다 생각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뭐 국뽕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공무원분들이 설계를 되게 잘 해놨어요. 진짜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동통신사업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뭐예요? 그리고 민간보험 여러분 아시죠? 미국은 보험이 엄청나게 비싼 거 아시죠? 민간보험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의 건강보험 보장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공무원 되시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내시거든요. 그러면 다 보장을 받는데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의 보장을 받으려면 미국은 국가건강보험이 없으니까 뭐예요? 민간보험에서 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우리나라 보장 받으려면 뭐예요? 한 달에 300에서 500을 내야 돼요. 보험료로. 한 달마다. 그러니까 보험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예요? 아프면 그래서 미국 사람들 뭐예요? 병원에 안 가. 왜? 가면은 너무나도 엄청난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약국에 가죠. 그냥 약국에. 그래서 미국 영화 보면 약국, 그 마트에도 약국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약국에서 별의별 걸 다 팝니다. 주사제부터 마취제까지 다 팔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그런 나라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되게 선망의 대상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 면에서는 되게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미국 절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이 그 몰디브나 뭐 이런 데 참 살면 좋겠다.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몰디브 좋은 바다도 뭐예요. 3개월만 지나면 똑같아요. 오히려 재미가 없어. 유럽도 난 좋을 줄 알았어. 유럽 가보세요. 가보지 마라. 한 6시 이후에 여는 가게가 없어. 아시겠죠? 뭐야, 우리나라는 밤부터 시작이잖아. 이렇게 놀기 좋고 우리나라 그죠? 유흥의 민족 아니에요. 그죠? 너무 좋아.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는 제일 좋은 나라인 것 같아. 제가 해외 여행 많이 가봤는데, 그죠? 단지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가 딱 두 군데 있어. 반도 국가의 특징인 것 같아. 그리스, 이태리. 그리스는 똑같은 이제 반도 국가라서 그런지 몰라. 밤부터 시작이야 거기도. 그래서 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들 그리스로 꼭 가세요. 아시겠죠? 너무 아름다운 데다가 사람들도 친절하고 놀기도 좋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가도 사랑하게 된다고 그리스.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시겠죠? 차원이 틀려. 뭐 스위스 융프라우 뭐 이런데 스위스 융프라우는 기억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사발면 신라면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그 해외에서 그 융프라우에서 그 아름다운 알프스를 보면서 신라면 먹으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그 7,000원이거든요. 안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연이 이제 지갑이 열려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수담 얘기했고 특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허라는 거는 결국 국민이 안 쓰면은 그 살기 힘든 것들이 특허제도로 돼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얘들을 외우기 쉽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131페이지죠. 특허란 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운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 관계, 바로 지위를 설정해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 중 권리를 설정, 그러니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를 협의의 특허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정인에게 재산적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로 광업허가는 허가라는 용어를 썼더라도 그 광고에 대해 독점적으로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강화성 특허입니다. 어업면허. 일정한 바다 내에서 굴량식을 그 사람만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강화성 특허입니다. 자동차 해상, 항만, 항공 등 각종 운수사업, 버스, 택시, 여객선 면허. 그 다음에 특허기업 특허는 뭐 이동통신사업 면허만 생각하시면 되고 공인수면 매립 면허. 바다를 독점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그래서 바다를 육지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고
곡물 사용권 특허. 도로점유 허가, 하천점유 허가 받으면 도로나 하천을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강한상 특허예요. 허가라는 용어 썼더라도. 능력 설정 행위로는 재건축사 설립 인가가 있고 포괄적 법률 관계, 바로 지위 설정 행위로는 공무원 임명, 귀하 허가 등이 있습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 성질. 형성적 행위. 뭐 쌍방적 행위. 상대방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 쌍방적 행위. 뭐 재량 행위인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끝에 줄만 보시면 밑줄친 거 끝에 줄 재량 행위로 해석된다. 재량 행위예요. 판례는 특허는 법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나 다 재량 행위로 봐요. 왜? 특허라는 게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줄지 아닐지는 그 행정청이 여러 가지 공익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재량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만약 특허가 기속 행위로 되면은 버스 노선 면허 같은 게 항상 특허인데 예를 들어 돈 되는 노선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 돈 되는 노선에 대해서 누구나 버스 업체들이 다 노선 면허 똑같은데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무조건 기속 행위면 또 노선 면허 다 해줘야 돼. 그러면 그 돈 되는 노선은 뭐예요? 버스만으로 막힐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돈 안 되는 노선은 아예 버스가 안 다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행정청이 실제로 버스와 관련돼서 돈 되는 노선 면허 하나 해주고 업자들한테 돈 안 되는 노선 면허 두 개 정도 해줘서 너 이거 돈 안 되는 노선도 운행해야지 돈 되는 노선 면허 계속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특허의 출원, 뭐 형식, 상대방 이건 뭐 효과, 기본적 효력 특정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 그러니까 독점적 권리나 능력, 법인 설립, 지위 귀하 허가 받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위가 발생되게 되겠죠. 법률상의 이익은 됐습니다. 읽어보실 필요 없고요. 그럼 133페이지 인가. 자, 인가는 이것도 강학상 개념인데 타인의 법률 행위를 보충해서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되는 행위 그래서 권리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요건이 되는 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률 행위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 이게 이제 강학상 인가라고 하는데 학문적으로 얘기하니까 어렵죠.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그 서울 지역 내에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잠실동, 대치동, 삼성동, 그 다음에 청담동 이렇게 네 지역은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서 매매계약만 체결되면 거기에 따라 이제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소유권 변동 이해하기 편하시게 소유권이 그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이렇게 이전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매계약만 체결되면 아시겠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만 체결됐다고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토지 거래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서울시장 같은 행정청에 토지 거래허가라는 강학상 인가라는 행정행위가 나와야지 이걸 요건으로 효과로서 매매 계약의 효력인 소유권 변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가는 사인의 법률행위, 그러니까 매매계약이라는 소유권 변동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해서 그 법률행위 효력인 소유권 변동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이게 강한상 인가예요. 그런데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왜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라는 인가가 나와야만 소유권 변동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뭐냐? 그거는 부동산의 어떤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비정상적인 투기 세력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돼. 그럼 어떻게 돼? 국민 경제 전체가 부동산 전체가 들썩이면서 뭐예요? 그 지역만 들썩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들썩여. 그럼에 따라 국민 경제 전체의 어떤 공익에 피해를 입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 지역을 고시를 해. 그러면 그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실제 거주,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 거주로
그 토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산다는 그런 증명을 하지 않는 한 토지거래 허가라는 인가를 안 해줍니다. 거부해버려요.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게 뻔하다. 이 사람이 다른 데 주택이 있어. 근데 여기 청담동에 아파트를 또 사. 이건 뭐야? 투기 목적이죠. 투자 목적이잖아. 이런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거부해서 소유권 이전을 안 시키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비정상적인 어떤 그러니까 투기 세력에 의한 토지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가라는 게.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야. 이거를 사법 사인의 거래에만 맡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가가 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인 간의 행위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의의 보겠습니다. 인가라 함은 타인의 법률행위에 보충하여 그 법률행위로 권리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매매계약 같은 법률행위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 다음 배라고 뭐 현행법상 인가의 예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인가, 공공조합 설립인가, 특허기업의 요금, 운인요금인가. 그래서 버스나 택시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행위 하더라도 인상된 요금 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청의 요금 인상 인가가 나와야만 비로소 인상된 요금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외국인이 아파트나 이런 토지나 건물 살 때는 토지 취득 허가라는 인가가 나와야만 외국인이 그 소유권이, 그 아파트나 이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등이 있습니다. 됐고요. 넘어가시면. 성질. 인가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인가를 받아야 될 행위를 인가받지 않고 행한 무인가 행위는 원칙상 무효가 되며 이 점에서 허가와 구별된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아무리 토지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뭐예요? 소유권 변동이라는 효과가 발생 안 해요. 왜? 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와야만 소유권 변동이 발생.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야 될 행위를 인가 토지거래 허가는 인가를 안 받았다. 그럼 뭐예요? 매매계약의 효력인 소유권 변동은 발생 안 하죠.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무허가 행위는 허가 없이 한 포장마차에서 여러분들이 뭘 샀다. 그럼 무허가 행위에 따라서 무허가 행위라 하더라도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야 될 사법상 의무는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형식은 됐고 대상. 인가의 대상은 개념적이니까 사인의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률행위를 완성시켜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성질상 반드시 법률행위에 국한되며 사실행위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허가와 구별됩니다. 기본행위와 인가 상호간의 관계. 여기서 이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를 기본행위라 하고요. 그럼 이제 이게 인가인데 할게요. 일단 기본행위에는 하자가 전혀 없어. 매매계약에는. 근데 인가가 권한 없는 행정청이 있다거나 또는 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 그럼 행정의 위법이 중대명백하니까 무효가 되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라는 인가가 중대명백한 위법으로 무효야. 그럼 요건이 존재 안 하니까 효과인 소유권 변동은 발생 안 하겠죠. 당연히 무효가 돼요. 단지 토지거래 허가에 위법이 있긴 하지만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래.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소유권 변동도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만약 소유권 이전을 막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위법하지만 유효한 인가로 인해서 인가 토지거래 허가라는 인가가 유효하니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하는 걸 원하는 국민은 뭐예요? 위법하지만 유효한 인가에 대해서 권한 있는 기간에 취소를 통해서 무효로 만들어야지 인가란 요건이 없으니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권한 있는 기간에 대해서 인가에 대한 취소 소송이나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여기서 취소 대결 취소 판결이 나와야만 바로 그 토지거래가 무효가 돼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어.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무효야. 아마도
반사의 질서 행위로서 민법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또는 의사문력 상태에서 그러니까 심한 강박 협박에 의해서 그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매계약이 무효야. 그럼 매매계약이란 요건 없이 내려진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라는 게 없는데도 한 거잖아. 위법할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도 중대음백해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계약도 무효고 그럼 토지거래 허가도 중대음백한 위법으로 무효니까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라는 요건이 없으니까 소유권 변호도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인가도 유효하다. 그러면 소유권 변동이 유효하게 발생했다고 하면서 막 우기면서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기본행위. 바로 매매계약, 이 사안에서 매매계약 무효 확인소송이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인가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이나 취소 무효인 경우에도 취소소송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걸 제기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이렇게 기본행위가 무효가 돼서 인가도 무효가 된 경우 이런 경우 기본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인가 기본행위가 무효가 돼서 인가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기본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보충행위인 인가에 대한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협의의 소익이라는 이게 소송 요건이거든요. 이런 건 나중에 배울게요. 아시겠죠? 협의의 소익 금결로 각합한 거. 우리가 소송 요건 이게 소송 요건인데 어떤 소송이 소송으로서 갖춰야 될 요건을 못 갖추면 법원은 무조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심리하지도 않고 각하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 소송 요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협의의 소익이라는 건 나중에 얘기하면 알겠지만 원고가 인용 판결을 받을 실익 이걸 협의의 소익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소송 행정소송법 할 때 어쨌든 이렇게 기본행위가 무효가 돼서 인가도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기본행위 무효 확인, 그러니까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보충행위인 인가에 대한 취소나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는 것은 보다 용이한 구제 방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이라는 소송 요건 함결도 각하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볼게요. 자, 134페이지. 기본행위와 인가 상호 간의 관계. 1. 기본행위는 적법한데 인가의 하자가 있는 경우. 첫째. 기본행위는 적법한데 인가만 무효인 경우에는 무인가 행위, 인가가 없으니까 기본행위 효력, 그리고 매매계약의 효력인 소유권 변동이 발생 안 하고 무효입니다. 둘째, 기본행위는 적법한데 인가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가는 어쨌든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까지 유효한 바 기본행위 효력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선 인가에 대해서 취소 쟁송하면 취소소송과 취소심판을 제기해요. 알겠죠? 취소소송과 취소심판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135페이지 기본행위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 매매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정리한 이해에서 매매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인가는 그 대상을 결함으로 보충성에 비춰 인가도 중대명백한 위법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양가로 7번 인가 하자에 대한 쟁송 기본행위 그러니까 매매계약에는 어떤 하자도 없고 인가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이때는 기본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가 없으니까 기본행위 하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인가에 대한 취소쟁송이나 무효확인쟁송, 취소소송, 취소심판,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번, 기본행위 하자로 말미암아 인가에도 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매매계약이 무효래서 인가도 무효가 된 경우, 이 경우 기본행위,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매계약, 기본행위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보충행위인 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제기하는 것은 보다 용이한 구제 방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액 금결로 각하되게 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상세한 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공법상 대리. 의의만 보시면 제3자가 행한 행위를 행정청이 대신해서 행하는 경우로 법률 규정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법정 대리이다. 일단 종류로는 거기에 밑주신 것만 보시면 되는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지결과 압류재산에 대해서 세금체납자, 세금 안 낸 사람에 대한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 공매가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법상 대리에 해당한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외우는 거니까 지금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나중에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준법률 행위죠, 행정이. 근데 준법률 행정행위는 거기 의의도 있지만 그래도 제목에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또는 효과의사 이게 없는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효과의사라고 하는데 의사표시, 효과의사가 없는 행위 그럼 의사표시나 효과의사라는 게 뭡니까? 하여튼 의사표시나 효과의사가 없는 행위가 준법률 행위죠, 행정행위인데 그럼 의사표시나 효과의사라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상대방한테 권리 이런 식으로 권리무변동을 일으키겠다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의욕 이게 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철거 명령하면은 행정청이 상대방한테 뭐예요? 철거 의무라는 의무,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의사가 들어가 있죠. 요런 게 의사표시. 영업 허가하면 상대방한테 금지를 소멸시켜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죠. 요런 게 이제 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준법률 행위자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은 행정행위다. 요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효과 의사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의 종류 일단 볼게요. 확인, 의의, 확인이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 법률관계라는 건 항상 제가 얘기했죠.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의무관계 이게 법률관계다 이렇게 했습니다. 관계라는 표현이 있으면 제가 권리의무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의무관계 관계라는 그다음 효과, 법적 효과, 법률효과 효과라는 표현이 있으면 권리의무 변동 권리의무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이나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적 권위로서 그 존부, 존재 부존재, 정부,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확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가시험 합격 불합격 결정, 발명특허, 특허법상의 특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주는 발명특허, 소득금액 확인, 건축물의 준공검사, 이거는 건축허가대로 건축물이 지어졌는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준공검사,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교과서 검정이 대표적인 준법률행위로서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재산에 대한 국가 기속 결정도 준법률행위적 행정으로서 확인에 해당한다는 판례인데 이건 뭐 단순 암기니까 나중에 외우시면 되고 법적성질 끝에 줄에 있지만 기속행위입니다. 확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근거문헌이 불분명하면 전부 다 기속행위예요. 종류는 이미 예에서 얘기한 거 다 효과. 첫째 쪽 오른쪽으로 오시면 확인행위 중 준사법적 행정행위. 행정심판 재결에는 처분청수로 직권취소나 처리할 수 없는 힘인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이게 뭔지는 뒤에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할 텐데 지금 그래도 궁금하시니까 설명을 드린다면 불가변력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원래 행정의 효력이 아니라 판결의 효력이에요. 법원이 내린 판결의 효력으로서 뭐냐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이 위법하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가 내린 판결을 직권 취소할 수 없는 힘. 이게 바로 판결의 효력으로 불가변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1심 법원 판사가 A라는 피고인한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어. 근데 좀 지나서 보니까 그 자기가 내린 판결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 그 판결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게 판결의 효력으로 불가변력입니다. 물론 항소나 상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이 그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이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하고 무죄 판결을 내릴 수는 있죠. 근데 판사가 자기가 내린 판결을 자기 스스로 직권 취소할 수는 없어요. 이게 불가변력입니다. 이거는 판결의 효력이지 행정행위의 효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원래 행정행위에는 불가변력이 없어요. 단지 확인 중 준사법적 행정행위라고 해서 가로 안에 보시면 뭐예요? 행정심판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 있잖아. 근데 이 재결은 뭐예요? 취소심판을 맡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재결 내렸다. 그럼 법원이 내린 판결과 유사하잖아. 그래서 준사법적 행정행위, 법원의 판결과 유사하다고 해서 준사법적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은 행정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법원이 내린 판결과 유사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효력인 불가변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행심위가 취소대결을 내렸어. 근데 그 취소대결이 잘못된 거야. 위법한 거야. 그랬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자기가 내린 취소대결을 직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불가변력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통지 개념,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에서 통지의 예로는 대지평 개고, 대지평이 뭐냐면 건물 강제 철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지평이라는 게 그냥 이해하시기 편하게 건물 강제 철거가 대지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지평 개고, 대지평 영장 통지, 국세징수법상의 독촉 이런 것이 준법률행위장으로서 통지에 해당해요. 근데 거기 당연 그 판례만 보시면 되는데 당연퇴직 인사발령. 그 이제 당연퇴직이라는 게 정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공무원의 지위가 저절로 소멸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정년이라는 요건에 충족되면은 공무원의 지위가 소멸되도록 돼 있어. 근데 A가 공무원인데 실제 나이는 30인데 호적상 나이는 액면가가 70으로 보여서 새롭게 오신 임명권자가 할아버지 뭐 하세요? 라고 하면서 정년 통지, 당연퇴직 통지인 정년 통지를 했어. 근데 이것이 과연 행정행위냐? 행정행위가 되려면 뭐예요? 네 번째 개념 증표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킨 행위, 법률 요건, 요건에 해당해서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킨 행위만이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정년 통지는 법에서는 정년이라는 요건에 의해서 권리 의무 변동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지, 정년 통지라는 이 행위를 요건으로 권리 의무 변동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지 않잖아. 이 정년 통지는 단순한 사실 행위일 뿐이지 이걸 요건으로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이 일어나도록 법에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 변동이 일으킨 행위가 아니죠.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공무원은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내가 정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효과인 공무원 지위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지위 확인 수송이라는 이게 당사자 수송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당사자 수송 제기해서 여기서 이제 법원이 정년 통지는 뭐 사실 행위니까 찢어버리고 법에 규정된 요건인 정년에 A가 해당하는가 판단해 보니까 액면가만 그럴 뿐 호적상 나이는 정년에 해당하지 않잖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효과인 공무원 지위가 소멸되지 않는다. 공무원 지위가 존재한다는 인용 판결을 내려서 A의 법적 지위 불안을 제거해 주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수리. 수리는 그냥 우리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 얘만 의의만 보시면 돼요.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인 행위 있다. 사직원 수리, 혼인신고 수리, 어업신고에 대한 수리, 행정심판 선고서 수리 등이 있다. 됐고, 이건 기속행위인데 됐고, 공증, 맨 끝에. 각종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이나 합격 증명서 발급이 있으면요, 그걸 요건으로 뭐예요? 뭐 예비군이 연기된다든지 또는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각종 증명서 발급 행위가 강화성 공증의 대표적인 예고, 각종 공적 담보 기재 행위는 뭐냐면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장부에 소유권자로 등재된다. 아파트 또는 토지 대장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등재된다.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나 토지 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 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 이게 공적 담보 기재 행위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런 게 이제 강화상 공증. 우리가 공증 사무소에서 그러니까 법무법인 로펌에서 하는 공증은 여기서 얘기하는 공증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공정사무소에서 사인 간의 어떤 그 계약이나 이런 것이 유효하게 성립됐다는 건 이제 증거로서 확인시켜주는 공증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강화성 공증은 아니에요. 강화성 공증은 행정청이 하는 것으로서 여권 발급 같은 증명서 발급,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등재와 같은 공적담보 기재행위가 공증이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간 됐으니까요. 10분만 쉬고 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